안녕하세요, 마니입니다. 여러분들은 미술관 자주 가시나요? 솔직히 저는 친구가 전시 보러 가자고 하면 식은땀부터 납니다만, 최근 미알못인 이 마니조차 놀라게 한 미술계 빅뉴스가 있었는데요, 바로 이건희 컬렉션 이야기입니다. BTS RM이 이건희 컬렉션 특별전 관람하는 뒷모습인데, 전 기사만 보고 처음엔 이 사진도 전시 작품인 줄 알았네요. 지난해 별세한 고 이건희 회장의 소장 미술품 규모와 수준이 어마어마하다는 소문은 오래전부터 있었는데, 소위 세기의 기증을 통해 세상의 모습이 드러난 컬렉션의 실체가 정말 넘사벽이랍니다. 전체 2만 3천여 점 중 특히 국립현대미술관이 기증받은 1488점 중에는 박수근, 김한기 등 한국을 대표하는 화가들과 모네, 고갱, 달리, 미로 등 세계적 거장들의 근현대 미술 작품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건희 컬렉션 덕분에 MMCA가 이제 비로소 월드클래스 미술관으로서의 위용을 갖추게 되었다는군요. 전 세계적으로 아트 콜렉팅, 즉 미술품 수집은 명품백, 슈퍼카, 요트 등 모든 것을 다 가져본 부호들에게 궁극의 취미로 여겨져 왔습니다. 또한 부동산, 주식 등등 자산 포트폴리오가 어느 정도 갖춰졌을 때 마지막으로 찾게 되는 투자 대상이기도 하죠. 그런데 미술품 투자는 더 이상 최상류층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최근 평범한 MZ세대들도 미술품 투자에 열을 올리면서 아트테크라는 말까지 생겨났다죠. 부자들은 대체 왜 고가의 미술품을 소장하려고 하는 걸까요? 그리고 최근 일반 대중들까지 여기에 가세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오늘도 이 마니가 파헤쳐보겠습니다! 부호들의 미술품 수집은 단지 투자를 위한 것만은 아니지만, 우선 아트가 투자 대상으로서 어떤 매력이 있는지 알아봤습니다. 첫째, 미술품은 안전자산입니다. 처음 매겨진 감정가 이하로 떨어지는 법이 거의 없고 가치가 꾸준히 오르죠. 또한 미술시장은 일반적인 경제원리나 경기와는 다르게 움직이기 때문에 대표적 안전자산으로 분류되는 금과도 성격이 다릅니다. 특히 희소가치가 있는 유명 작가의 작품은 모든 자산의 가격이 폭락하는 경제위기나 팬데믹, 전쟁같이 미래가 불투명한 상황에서도 가치를 보존합니다. 둘째, 보유세, 취득세가 없어서 고가의 자산이면서도 세금 부담이 적습니다. 셋째, 투자 포트폴리오 다각화 수단이 되기도 하죠. 그리고 돈 세탁의 수단이 되기도 하지만 이런 어두운 면은 오늘 이야기하지 않으려고요. 최근 미술시장의 판도가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미국과 유럽의 부호들이 주를 이루던 세계 미술시장에 아시아의 신흥 부자들이 대거 유입되었고, 연령대 또한 많이 낮아지고 있습니다. 아트마켓 보고서 2021에 따르면 미국과 영국, 중국, 홍콩 등 10개국 고액 자산가 컬렉터 2,596명 중 56%가 MZ세대입니다. 그리고 서울옥션이 진행한 2021 1분기 온라인 경매 낙찰자의 11%를 MZ세대가 차지했다네요. 국내 미술시장 또한 유례없는 황금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국내 미술품 경매 회사인 서울옥션의 예를 볼까요? 2021년 6월 말 기준으로 경매 총액 654억 원을 기록했는데요. 2020년 연간 경매 총액이 476억 원인 것과 비교해보면 상반기에 이미 지난해 경매 총액을 훨씬 넘어섰죠. K옥션 또한 상반기에만 615억 원을 기록하면서 작년 경매 총액 517억 원을 일찌감치 웃돌고 있고요. 그리고 최근 NFT 기반의 아트테크라는 새로운 분야가 떠오르고 있는데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디지털 아트에 대한 트렌드가 가속화되고 블록체인 기술까지 맞물려 더욱 주목받고 있죠. 원래 미술품을 구입하는 전통적인 경로는 크게 세 가지로 아트페어, 갤러리, 경매를 통한 방법이 있는데요. 글로벌 양대 미술품 경매 회사 중 하나인 소더비의 2021 미술시장 트렌드 리포트에 의하면 이 경계가 무너지고 있다고 하네요. 이 또한 마켓의 디지털 이동과 연관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트테크는 그간의 폐쇄적인 미술시장이 보다 대중화되는 신호탄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개인이 구입하기 부담스러운 고가의 미술품을 다수가 공동으로 구매하고, 작품 실물은 플랫폼 업체가 관리하는 형식을 통해 고액 자산가가 아니라도 참여할 수 있죠. 아트 컬렉팅처럼 실물 작품을 직접 거래하는 것이 아니라 작품당 여러 개로 분할된 소유권을 거래하는 방식이며, 이 소유권 인증을 가능케 하는 것이 블록체인 기술이 뒷받침된 NFT인 거죠. 기존 세대에게 미술품 투자란 온전한 하나를 소유하는 것이었지만 MZ세대는 소유권을 나눠 가지는 것이 익숙합니다. 디지털 환경과 공동구매에도 익숙한 MZ세대는 해당 시장에 진입했고, 기존 세력을 밀어내며 21세기 아트테크 전성시대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국내의 주요 공동구매 플랫폼에는 대표적으로 아트앤가이드, 아트투게더, 태사 등이 있습니다. 지난 2018년 10월 아트앤가이드에서 국내 최초로 김환기 화백의 산월이 공동구매된 이후 수많은 회사들이 시장에 뛰어들어 투자자들은 마우스 클릭 한 번으로 미술품을 구매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심지어 최근 거래된 박서부 화백의 묘법은
공동구매가가 3억 5천만 원에서 5억 원으로 뛰어 42.9%라는 수익률을 보였습니다. 와우! 작품 가격이 오르면 시세 차익을 얻는 수익 방식은 기존의 미술품 투자와 비슷하네요. 미술품 공동구매는 플랫폼 업체가 작품 가격을 산정한 뒤 수백에서 수만 조각으로 나눠 펀딩을 시작하면 투자자들이 원하는 금액만큼 투자하는 시스템인데요. 이 펀딩이 콘서트 티켓팅 못지않게 매우 치열해 요시모토 나라의 슬래시 위더 나이프는 단 20초 만에 펀딩이 끝났다고 하네요. 정말 저 빼고 다 아트테크 하시나 봐요. 아트테크의 인기가 뜨거워지면서 금융권의 움직임도 바빠지고 있습니다. 신한카드는 아트페어 더 프리뷰 한남을 열고 아트테크 플랫폼인 마이 아트플렉스를 출시했는데요. 온 오프라인에서 거래된 미술품의 수가 500건이 넘는다고 합니다. 이에 질세라 암호화폐 플랫폼으로 유명한 업비트의 두나무도 서울 옥션과 손잡고 예술품 경매를 위한 NFT 사업을 추진 중이며 카카오 역시 블록체인 자회사 그라운드 X를 통해 디지털 아트를 판매한다고 밝혔는데요. 혹시라도 아트테크에 관심 있는 분들을 위해 이 마니가 특급 팁을 전수해드리겠습니다. 우선 아트테크를 통해 수익을 내려면 투자하려는 작가의 작품이 옥션이나 갤러리에서 활발히 거래되고 있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또한 원할 때 일부라도 현금화가 가능한 장치가 마련돼 있는지 점검해야 한다는 사실 잊지 마세요. 이상 최근 새로운 재테크 대상으로 떠오르는 아트테크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혹시 여러분은 미술 작품이 돈벌이 수단으로 여겨지는 것이 불편하신가요? 시작할 때 이야기한 것처럼 원래 미술품의 오는 최상류 부호들이 자신들을 일반 대중과 차별화하기 위해 택하는 취미였습니다. 에르메스 백이나 람보르기니는 돈만 많으면 살 수 있지만 이미 이런 것들을 소유한 사람들 사이에서 한 단계 더 높아지는 방법은 돈으로는 살 수 없는 문화적 소양을 자랑하는 것이었죠. 이런 이유로 부자들이 미술품에 관심을 갖기 때문에 미술 시장에 고액의 돈이 몰리고 좋은 투자처가 되는 역설적 상황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소위 말하는 문화 자본의 개념입니다. 즉, 돈으로 살 수 없는 교양, 세련된 취향, 안목 같은 것들이 사회계층 간에 보이지 않는 벽을 더욱 공고히 하고 있다는 건데요. 아트테크에 뛰어들기 전에 먼저 이해해야 하는 것이 바로 이런 역설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이상, 마니였습니다.